가장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요 빈칸은 중간 밑에 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위의 내용들을 한번 다 봐야 되니까 쭉 가볼게요. 자, the idea of a natural happening is not as familiar or acceptable for Americans as it is for the Chinese and many other non-Westerners. 일단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as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런 말인데, as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familiar 또는 acceptable이죠. 자, 그러면 natural happen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이란 뜻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is not as familiar, 친숙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메리칸들에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들은 순수하게 따지면 미국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아공이란다. 남아메리카까지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만큼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It is for. 자, 여기 it is하고 for 사이에 생략된 게 familiar하고 acceptable입니다. 그러면은 The Chinese and many other non-Westerners 하면은 중국어나, 중국인이나, 아니면은 많은 다른 비서양권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게, 미국인들에게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밑에 가볼게요. Events do not. 사건들은요, do not just occur or happen naturally.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데이 사건들은요, 항상 뭐를 요구하느냐? 원인을 요구한대요. 또는 에이전트를 요구한대요. 질문. 에이전트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대리. 대리인요. 굳이 따지자면 맥락상 봤을 때 주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cause는 원인이죠. 원인 또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or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이나 서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that can be held responsible. 책임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주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 항상 주체가 있다. 또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인들은요, unless satisfied with statements for occurrence. 여기서 occurrence란 말도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until, 뭐할 때까지? 그들이 have determined.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 질문 들어간다. 이후는 누가라고 해석해야 되나? 관계대명사로 해석해야 되나? 나 이거 하루 이틀 얘기한 거 알잖아. 이후는 누가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동사한 은으로 해석해야 돼요? 누가라고 해석해야 되죠? 왜냐면 얘가 동사잖아요. 내가 관계대명사 후일 것 같으면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들이 결정 지을 때까지 누가 책임을 지니고 있는지,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하였는지, 또는 누가 그것이 되어지도록 원인을 유발했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 지을 때까지는 미국인들은 어떤 사건의 진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자면 사건의 주체가 분명하게 밝혀져야만 아, 이 사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where there's a smoke, 연기가 있는 장소, there's a fire, 불이, 다시 할게요. 불이 있는 장소에 연기가, 다시 할게요. 연기가 있는 장소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의미한다? 각각의 영향력이나 각각의 사건은 요소에 의해서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팩터라는 말도 결국은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연기를 일으켰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the English language 이란 영어는요, reflects 반영합니다. 이러한 퀄리티를요, 이러한 미국인들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란 English의 어떤 사고, 영어적인 사고를 반영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one 이거 들어갔다. 그러고 지금 빈칸 한번 보세요. 뒤에 동사들 다 나왔죠. 자, 주어가 지금 one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야? 뒤에 동사들을 한번 잘 보세요. 1번은 doesn't place an object, 그러니까 물체를 놓는 거. 2번 doesn't need a subject, 주어를 필요로 한다는 거. can reverse a subject, 주어를 바꾼다 하는 거. 그럼 얘 지금 주체거든요.
내가 항상 원이라는 단어가 뭔가 동사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건 사람이야. 그럼 영어에서는 사람들은 드랑당당당당당당 한다. 이게 예시야. 드랑당당당당당 한다. 그러면 그 드랑당당당이 뭔데? 뒤로 가볼게요. 로마 언어와는 달리 that allowed the statement. 그러니까 이러한 진술을 허용하도록 해주는 아 로마란다. 로맨스 언어와는 달리 이게 바로 is raining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문장을 맞다고 얘기합니까?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틀렸다. 우리는 보통 틀렸다고 얘기하죠. 영어적 사고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거와는 달리 영어 말하는 사람들은요 must invent 뭐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바로 줄거세요. A dummy subject. Dummy subject를 발명해내야 된대요.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it is raining이야. 자 질문 들어가자. 여 이시 무슨 뜻이고 아니 무슨 역할이고 비인칭 주어죠. 자 우리가 dummy subject라고 하는 것에 dummy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적으세요. 모조의 또는 가짜의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눈치챘죠. 보통 우리가 dummy subject를 그럼 뭐라고 해석합니까? 비인칭 주어 말고 가주어 가짜 주어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it is raining을 표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 여기서. 자 영어적인 사고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뭐를 한다 하는 말이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예시로 해서 보면은 결국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행위에 대한 주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번 doesn't place an object after a passive verb. 수동적인 동사 형태 후에 물건을 놓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는 물건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2번. Doesn't need a subject when there's no action. 행위가 없을 때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3번. Can reverse the subject, the object in a sentence. 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버린다. 이건 그냥 도치구문이지. 그럼 주어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주어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 4번 cannot refer to a natural occurrence. 자연적인 사건을 언급할 수가 없다. 뭐가 없이는 뒤에 동그라미 쳐. a subject 주어. 주어가 없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5번 can communicate ideas without the aid of a single word. 하나의 어떤 언어의 도움이 없이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야. 이거 틀린 사람 좋아. 안에 다 불러줘야 됩니까? 예. 네. 4번요. 이거 틀린 사람 좋아.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문장을 제대로 안 읽으셨다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저 제대로 쟤를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35번 넘어갈게요. 35번 답은요. 일단 바로 말씀드릴게요. 정답 3번이요. 틀린 사람. 풀긴 풀었죠? 예. 몇 번 했어요? 2번이요. 네. 다행이네요. 1번 했으면 그냥 쾅만 하려고 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A strange natural phenomenon that has disappeared was the occasional mass immigration of the gray squirrel. 질문 들어갈게. 진짜 동사 누구라? 워즈.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사라져 버렸던 이상한 자연적인 현상은 the occasional 이따금씩의 mass immigration이래요. 자, mass는 무슨 뜻입니까? 어디? mass가 무슨 뜻이에요? 설마 또 지저분하니까 하지 마라. 대량이죠. 그 다음 immigration은 뭐예요? 이주. 이주. 그러면은 이주 또는 이동이죠. 그러니까 회색 다람쥐의 대량 이주가 바로 이상한 현상인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번 뒤로 가볼게요. Caused by an excessive buildup of their populations that led to extreme hunger. 극심한 배고픔을 이끌었던 그것들의 개체수의 빌드업이래. 그럼 빌드업이 여기서 무슨 뜻이겠노? 빌드, 세워요. 업이에요. 위로 올라가요. 그럼 무슨 뜻이겠노?
상승, 증가 이 얘기죠. 앞에 excessive란 말이 과도한이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극심한 배고픔을 이끌었던 그것들의 개체수의 과도한 증가에 의해서 약이 되어 이러한 이동은 involved 뭐를 포함하였더라? 수백만 마리의 다람쥐들을 포함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된데 왜 배고픔을 이끌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개체수는 많아지는데 먹을 거는 한정돼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는 상관이 없는 거고. 2번. A half a billion were estimated to have emigrated across southern Wisconsin in 1843. 자, 여기서 half a billion이라고 하게 되면 대략 한 5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billion이 10억이고 half는 절반이죠.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was estimated래. 자, estimate라고 하는 단어는 계산하다 또는 뭐 추측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추측도 마찬가지로 그 수치를 추측하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하겠지만 견적을 내다 이 말도 estimate에 들어갑니다. estimate에. 그러면은 이 5억 정도가 예측되어진대요. 뭐 한 것으로? 이주를 했던 것으로. 어디를? 남부 위스콘신 지역에. 언제? 1843년에. 그럼 이것도 과거니까 여기는 지금 to have pp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3번. 그리고 the first gray squirrels. 자, 그런 첫 번째 회색 다람쥐는 all brought 가져다 오게 되어졌대요. Britain에 가지다 오게 되어졌는데 to amuse the rich 합니다. 여기서 the rich가 무슨 뜻이겠어요? 더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면 무슨 뜻이야? 여러분, 내가 진지하게 수업한다고 여러분들까지 진지해지거나 갑자기 겁을 먹으시면 안 되죠. 더리치가 무슨 뜻이에요? 부자들. 부자들을 놀래게 하기 위해서 영국에 데리고 왔대. 아마도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19세기 초반이래요. 뜬금없이. 자, 그래놓고 4번 가볼게요. Moving in huge numbers. 거대한 수 안에서의 어떤 이동, 아니, 거대한 수로 이동을 하면서 그것들은, 이 다람쥐들은 devoured crops on the way. 가는 길에 작물들을 devour 했대요. devour. 무슨 뜻이야? 개걸스럽게. 옳지. 있는가, 이거 혹시? 개걸스럽게 먹다. 그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개걸스럽게 먹는다 하는 게, 아구, 아구, 아구 먹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managed to swim across mighty rivers 하죠. 뭔가 좀 거친 강을 가로질러서 간신히 수영해서 옮기기도 했대. 자, 보세요. 3번이 왜 개소리냐면은 주어진 문장에서 다람쥐들이 이동을 하는 상황들만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뭐냐면 최초에 이 다람쥐가 영국으로 왔고 그 다음에 목적 자체가 부자들을 놀래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란 말이야. 나머지 내용들은 원래 있던 다람쥐를 지들이 가는 건데 얘는 지금 뭐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인들에 의해서 데리고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행위자가 누가 있었단 얘기야. 뭐 잡아갖고 데리고 갔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 고르기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서 내려왔을 때 깨꼬닥 하는 소리가 딱 나오게 되면은 그 문장 다음으로 내가 연결 지어라고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36번. 답 두 개 일단 먼저 부를게요. 5, 2. 5. 틀린 거. 37. 36은 틀린 사람 있어요.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36은 일단 스킵하고요. 37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7이 36보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 쉬운데. 아, 예, 그렇군요. 아니, 37이 왜 쉽냐면 이거 많이 받는 소재라서 그래요. 자, 순서 문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순서 문제. 심각한 문제 패턴이기도 하지만. 자, it is well known 대시야. 자, 물어보자. 여기서 it is well known 하는 거는 그것이 알다가 그것이 알려지다가
알려지다. 알려지다죠. 이제 지겹살이 얘기했으니까 더 가지 맙시다. 근데 그것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을 가야 되겠죠. 좋은 언어 소통이 is the foundation, 토대가 된대요. 어떤 성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좋은 언어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겠죠. 얘들아, 난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럼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당연히 어떤 성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토대가 되는 거라고 잘 알려져 있대. 이거 누구나 다 그래 생각하는 거지. 일단은. 그 다음,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 도우가 들어갔어. 질문, 이 도우 무슨 뜻이고? 이 도우 무슨 뜻이고? 그러나, 얘들아, 이제 기말이 점점 긴박해와요. 자, 그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요? It's our nonverbal cues죠. 여기서 that은 세모치고요. 여기서 넘어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언어적인 단서라는 건데, 그럼 비언어적인 단서가 뭔데요? 가장 크게 말을 하는 거래요. 뭐 할 때? 우리가 소통할 때. 그럼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크게, 다른 말로 가장 영향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언어적 요소가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라고 얘기해. 이 문제가 만약에 주제 문제나 요지 문제였으면 여기서 끝났어. 왜? 더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37번, 잠깐만, 스톱. 37번 아까 틀린 사람 누구야? 손 들어봐. 박광희 몇 번 했어? 3번이요. 3번이요. 아까비. 변선이 몇 번 했어? 저도 3번. 3번. 아까비. 소정이 몇 번 했어? 3번. 3번. 아까비. 자, 왜 아까비인지에 대해서. 그 다행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A는 딱 보는 순간 틀렸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1번 답은 잘 안 나와서요. 극하지 마라. This 메시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Don't stop, 멈추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당신이 뭐 말을 할 때, 그 다음 여기 이거 either 하는 말은 또한이에요.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 not이 있기 때문에 not 다음에 either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또한 역시 그런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당신이 말을 멈출 때에 이 메시지들은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는요, when you're silent, 당신이 침묵 속에 있을 때에도 you are still communicating non-verbally, 비언어적으로 communicating, 소통하고 있다 또는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Open times 하는 말은 그냥 open에다가 묶어버리시면 돼요. 이건 자주 종종 이 뜻이야. 자주 종종 what comes out of our mouth and what we communicate through our body language are two totally different things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nd를 잡아서 하나는 what이고 여기도 what인데 지금 보니까 what,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언어적 요소죠. 근데 뒤에 보니까 what we communicate through our body language, 우리의 body language, 이걸 통해서 몸짓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른 것들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다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완벽하게 다른 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A는 몰라요. 일단 처음은 아니란 걸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내가 얘기하는 거다. 뭔가 잊지 마라. 지금 제대로 봐야 된다. 다음 B. When we interact with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행동을 한다라든지 말로 떠든다라든지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give, 주고요, receive, 받아요. 뭐를 주고 받아요? 그러한 말이 없는 신호들을 받아요. 이걸 다른 말로 아까 말했던 비언어적인 신호 얘기하는 거지. 넘버버리랑 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All of our nonverbal behaviors, 우리의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의 모든 것들, 이래놓고 짝대기 짝대기 나왔는데 이 짝대기 짝대기의 역할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 예시라고 그랬단 말이야. 서치에서 개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몸짓, 우리가 앉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고야, 드디어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최소한 B 다음에 A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중간에 C가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C를 한번 가볼게요. 자, when faced with these mixed signals 합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신호들과 함께 직면하게 될 때 그랬어요. 지금 이러한 복잡한 신호들과 함께 직면하게 될 때 잠깐만요. A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시그널이라는 표현이 따로 지금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복잡한 자 이러한 복잡한 시그널들에게 직면하게 될 때 듣는 사람은요 has to choose 선택을 해야 됩니다. Whether to believe your verbal or non-verbal message. 그러니까 당신의 언어적인 것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듣는 사람은요 is going to choose the non-verbal 합니다. 비언어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It's a natural unconscious language. 그게 바로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언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 발표 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브로드캐스트. 예. 예보하다 아니죠? 그건 폴캐스트고. 쉽게 생각해라. 우리 브로드캐스트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뜻이 뭐야? 방송하다지. 근데 방송은 왜 해요?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알려주는 거.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알려주고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알려주는 거죠. 어디에서 어느 주어진 순간이든 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B 다음에 A인 거는 알았어. 근데 C를 딱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할지 이걸 할지에 대해서 선택형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데 결국은 비언어적인 감정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하게 전달한 건 느낌이 딱 든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멍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자, 늘레가 보여주는 잠 오는 선생님의 대표적인 스타일. 똑같은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일말의 미동도 없습니다. 일말의 미동도 없고 그 다음에 말도 되게 단조롭게 흘러가고 그리고 절대로 누가 자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도 않으며 그대로 잔잔한 자장가 같은 소리가 나올 때. 근데 만약에 똑같은 말을 지금 어투는 톤은 이렇게 잔잔하게 나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마이크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내가 미쳤다라는 느낌은 가지시겠죠. 그럼 똑같은 말투는 자 얘들아 봐봐라 자 이런 것들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저 쌤 왜 저래 이 크는 거죠? 학원 잘 못 왔다. 이게 뭐야? 학원 잘 못 왔다. 원장이 아니던 추리니까지 또 여기 고인 그자? 근데 어울려요. 나 이 어디 곧바로 농구하러 가고 싶어. 어우. 우리 저 골대가 있는데 공이 없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거든. 이한테 있잖아. 아, 김민성이 형 1대1 해야 되는데. 민성이 형 1대1. 민성이 1대1 밥인데. 아, 내가 민성이한테 밥이 된 거야? 아니야. 민성이가. 민성이가. 걔 그거 다 쫄려요. 그 뭐였대? 키가 커가지고. 그 1년 됐지 않나? 맞아, 안 한지 거의. 아, 요즘. 걔 여친 사귀어 난다고 다 안 했잖아. 맞아요. 아이고. 가신 거랑 안 했어. 아, 근데 나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해. 요즘 무릎이 아파. 오! 아니 나 몰랐는데 있잖아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한 번씩 이 왼쪽 무릎이 삐끗거려요. 근데 그건 저도 그런데. 야 그거 잠시만요. 내가 그런 건 그렇다 치지만 네가 그렇다 하면은 맨날 무릎 결려 있어요. 지금도 결려 있어요. 뭔가 많이 무리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그랬다거나 뭐 그런 거지 싶은데. 수업하니까 사과. 여사가.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독해를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금요일에 모의고사 똑바로 치라고 한 거라. 자, 38번 가볼게요. 자, 3840, 3839도요. 두 개로 같이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38번의 답은 5번. 틀렸어요?
네. 이걸 틀렸다고? 죄송합니다. 39번이냐? 아, 38번 얘기야? 네. 아, 이거 왜 틀렸어? 소재가 정말 재밌는 소재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 재밌다, 과식, 과식 한 번 했는데. 아니, 과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저 유튜브가 생각나서 재밌다. 자, 39번의 답은 4번. 38번 해야지. 틀렸지, 이것도? 잠깐만, 일단 38번 틀린 사람 선. 네요. 나밖에 없어. 니밖에 없네, 제기랄 스트라우스. 39번 틀린 사람 선. 그래서 저요. 그럼 39번 해야 되는데 그냥 둘 다 할게요. 자. 자, 많은 사람들은요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이 뭐 하고 있다는 거, 과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시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감정을 커프윗 하기 위해서. 커프윗가 무슨 뜻이고? 재채기하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 대처하다. 대처하다 또는 다루다. 다르다가 아니고 다루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과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마시고 있음을 발견한대요. 저기서 드링킹이 뭘 마신다는 걸까요? 술. 술이에요. 이거잖아. 보통 드링킹이라고 단순하게만 얘기하게 되면 이거 보통 술 마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과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과식하고 술 마신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기분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일단 안 좋은 겁니다. 좋은데.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what are som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major holiday periods? 자, 일단 associated 뒤에 with가 들어갔어. 얘 동사 과거형이가 pp가. 동사 과거형이가 과거 분사가. 관련시키다가 관련되니가 관련되니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with가 바로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분사예요. 자, 어떤 몇몇 문제들이 있는가. 주요한 holiday periods, 그러니까 holiday periods 하면 이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명절.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절 기간 동안에 연관되어지는 문제들 중에는 몇 개의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명절이에요. 명절. 여러분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볼게요. 자, one common problem is that. 한 가지 흔한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기간들은요 본대요. 뭐를요? 날카로운 증가를 본대요. 무슨 증가를 보느냐? 사람들이 seeking하는 거, 즉 도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를 위한? 에잉? 우울감을 위한? 우울감 때문에 도움을 찾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기간이 증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기간 동안에는 우울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이것은요 is related, 관련되어집니다. to the fact, 어떤 사실과 관련되어지는데 holiday, 휴일 등 명절들은요 intensify 시킨대요. 무슨 뜻이야? 강화시키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강화시켜요? 이러한 외로움의 느낌을 강화시키고 고립감을 강화시킨대요. 누구의 경우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 싱글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우울감을 가지겠는가? 명절인데도. 손주가 안 놀아줘서. 손주가 안 놀아줘요? 부인이 죽어서. 손주가 안 놀아준다는 얘기는? 명절 때 오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결국은 명절 때 안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80세가 되었을 때 제가 살아올게. 우리 아들 나이가 딱 내 나이가 돼요. 오. 근데 내가 물론 우리 대장님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 여보 미안. 만약 우리 대장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그럼 나 혼자 있는 거잖아. 근데 시오미가 연락이 온 거야. 아빠, 저희 이번 명절 싱가포르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용돈 붙여드렸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끝! 이래. 그래서 둘째를 기다렸더니 둘째도 아빠, 우리 오늘 미국에 놀러 가요. 용돈 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옆집에 김영감 할아버지하고요. 끝! 그런 다음에 더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옆집에 김영감도 옆집에 김영감은 가족들이 다 온 거야. 나는 혼자인데. 난 돈 받고 게임할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이 있잖아. 솔직히 그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80세가 되면 그때쯤에 어차피
세상도 있다 사이버 세상이잖아요. 네. 어차피 그러면은 용돈 주면 아싸 게이드 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들 용돈 주면 아싸 게이드 혼자 놀아야지. 아 옆집에 저 김 여사랑 놀러 갈까 하면서 뭐라고 김 여사 그럴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일단은 이글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가 그 유튜브에 누가 그 했잖아요. 2050년이 됐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휴대폰 보고 있는데 뭐 손자가 와가지고 빵야 빵야 응 안 죽죠? 아 그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뭐 근데 응 어쩔 TV 할아버지 요즘 그런 말 안 쓴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기 롤 하면서 공부기 뭐 어 뭐 뭐라 하더라 너 손자 없지? 나 손자 있거든 하면서 엄마가 내 생각에 진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대가 바꿔요. 그냥 그때까지 이제 롤이 장수하는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임이 또 등장하겠죠. 막 그때는 롤 막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막. 야 스타크래프트는 지금 50대 60대도 하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갈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싱글은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이 싱글들도 뭐 비혼주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항상 솔로로 지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뜻한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이게 약간 좀 옛날 그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those without family 가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것 같지. 외로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친구들아 놀자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랑 놀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 자, 그래서 events that are known to cause stress also increase during these holidays. 자, 그래서 are known to cause stress.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런 이벤트들, 즉 휴가, 명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또한 증가시킨대요. 뭐를? 아, 잠깐만요. 아,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명절 동안에 증가를 시킨대요. 뭐를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러한 사건들. 그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이라고 하면 스트레스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들이겠지.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There are presents to buy, 사야 할 선물도 있고, This is to prepare, 준비해야 할 요리도 있고, Long lines in stores, 가게에 긴 줄, 그리고 traffic, chaos everywhere, 교통체증. chaos란 말이 무슨 뜻이야? 혼돈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예요. 트래픽 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트래픽 잼 간다고 무슨 잼인데요? 딸기 잼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막 갈락하면 뭐 쌤 나이가 되면 그래요. 쌤이 이제 결혼하고 애도 있고 이제 양가 어른 다 계시면 항상 명절 때 뭘 드릴까? 아까 내가 시온이 얘기하면서 힌트 줬는 거 용돈 이런 거. 그리고 용돈을 항상 계좌이체를 안 시켜요. 현금. 봉투에 딱 담아가 현금으로 드리죠. 그러면은 그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적인 답변. 그래 너도 잘 이런 건 뭐 하려고 주노 장사도 잘 안 되면서 라고 얘기하시면서 잘 받을게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 빼가지고 누구한테 용돈 주는데 그게 누굴까? 손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그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항상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그 돈을 한 5만 원을 받아서 그걸 심부름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저쪽에 동구 효목동이고 저쪽에 이제 할머니 계신 데가 범물동이었거든요. 그럼 버스 타고 쭉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난 할머니 만날 때만 늘 반가웠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울러가면서 할머니가 아버지 돈 드렸어요. 5만 원 딱 드리잖아. 그러면서 나는 웃어. 왜 웃게? 줄까봐? 근데 실제로 그래 주셨어요. 항상 5만 원을 딱 드리면 그중에 2만 원은 내 거예요. 그 당시에 2만 원이야. 엄청 비싸지. 그 당시에 2만 원. 볶음밥이 3천 원 하던 시절이야. 떡볶이예요? 볶음밥이요. 아, 볶음밥. 지금 8천 원이야 막 방금. 네. 그런 시가 맞싸 이까지. 근데 이런 것들 다 스트레스란 거예요. 가게 가서 줄도 더럽게 서야 돼. 교통도 맨날 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surrounded by all this 이런 모든 것에 둘러싸여서 사람들은요 can't help but 동사 원형이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대. under pressure 압력하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It's easy to do when there's all that holiday food to eat and all those holiday drinks to drink 합니다. 자, 갑자기 여기 나왔죠. eat 나왔고 drink 나왔다. 그건 답이 5번이시고 이건 볼 것도 없잖아.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과식하고 있고 술 마시고 있대.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쉽대요. 뭐 할 때
There's all that holiday food to eat.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만한 명절 음식들이 모두 다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oliday drink가 있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신의 어떤 감정을 달리기 위해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감정을 다루든 안 다루든 간에 명절 때 되면 살찌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나만 해도 그렇거든요. 우리 그 시댁이란다. 본가 말고 처가를 딱 가면 난 항상 기대를 품으면서 갑니다. 갈비찜. 새우튀김. 오. 새우튀김이요? 오. 또 아주 많이. 라츠 오브. 가자마자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고추튀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무튼 무슨 튀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난 그 재미로 가요. 43살 처먹고.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막 먹고 있으면은 뒤에 시온이가 웁니다. 아빠는 아들도 안 챙긴다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뭐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배가 이만큼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죠. 자 39번 가보겠습니다. 39번. 자 39번은 보니까 일단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this growth란 말이 나왔어. growth란 말은 성장이야. 근데 성장은 성장인데 in trade요. trade가 무슨 뜻이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국어 어휘력이 엄청 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역 거래. 네, 무역 거래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트레이드 카니까 또 운동선수 트레이드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이게 외래응답이야. 극하지 마라니. 이런 것들이 led to 이끌었대요. the emergence 출현을 이끌었대요. 뭐를? 영향력 있는 상인 계층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18세기 즈음으로 가게 되면 봉건제 사회 또는 군주제 사회에서 계급 사회에서 대부분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냐면 실제로 왕이나 귀족보다도 우리나라 치면 양반이죠. 그런 쪽보다도 상인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네 맞아요. 고부상 그런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후기쯤 딱 되면은 상인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교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 파는 곳을 우린 보동구라 그러죠. 영어로는 마켓이야. 시장. 노구. 그러니까 얼굴 보고 물건 파는 거 그게 다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물건 팔고 뭐하고 소통하고 교역하다 보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돼. 그러면 이게 유럽으로 치면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시골 말고 도시.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완전 불을 지펴버린 게 바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야. 그래서 공장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거기 일꾼들이 다 런던으로 모여드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70년대 서울로 다 모여드는 것처럼. 그런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영향력 있는 상인들의 출연을 이끌었대요. 그러면 이걸 뒤에 나올 내용은 이 상인들이 뭘 했는데요?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성장과 관련된 어휘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일단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장 삽입 문제는 저 문장을 제대로 읽고 저 문장 위가 뭐며 아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가야 돼요. 맞든 안 맞든 간에. 그걸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가볼게요. 자, for as long as there have been people, 사람들이 있었던 동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there has been trade, 항상 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기 때부터 항상 무역 거래는 있었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뗀석기가 필요한데, 야, 광현아, 네 뗀석기 있나? 네 혹시 먹을 거 주면 내 뗀석기 줄게. 그럼 거래하는 거예요. 한마디. 주먹도끼 지르게.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이 주먹도끼 찌르기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즈그들만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즈그들만의 어떤 언어를 썼겠지. 자, 처음에 무역은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1번 아닌 거 알아야 돼. 성장한 게 아니잖아. 맞죠? 예를 들어 family exchange, 가족 안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exchange, 교환했어요. 그들의 이웃들과 음식을 교환했대. 그럼 이거 성장한 거 아니야. 그럼 2번도 탈락이야. 맞지? 그 다음 갈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은요 expanded 발표했습니다.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늘어났다.
늘어나다, 확장되다 그 뜻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확장되다예요. 근데 여기 뒤에 as가 들어갔는데 as 뭐 할 때 사람들이 노출되어질 때 어디에? 새로운 제품에 노출되어질 때예요. 어디로부터? 멀리 있는 장소로부터. 그리고 개발되어졌을 때 뭐를? A taste for them. 그것들에 대한 취향을 발달시키게 되면서 점점 더 확장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딱 보면 일단 3번 생각해야 된다. 혹시 그 3번 애가 틀린 사람? 네, 일단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as tribes became kingdoms and kingdoms became empires 하죠. 자, 부족들이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왕국이 제국이 되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되면서 이 무역은 중요한 것으로 성장했다. 대놓고 얘가 나왔다. 대놓고. 그 다음에 이 성장 이래야 되잖아. 그 답 4번. 그 다음 또 왜 4번이 또 되느냐? 이러한 새로운 경제 주체는 그랬어. 그럼 이 새로운 경제 주체는 뭔데? 아까 새롭게 영향력 있는 출현이라고 그랬잖아. 출현. 나와서 드러낸 거. 그러니까 답이 4번밖에 안 되죠, 이건요. 자, 요렇게 감정했잖아. 밑에 걸 읽을 필요 있나 없나? 없다. 딱 잡아서 바로 가면 된다. 선생님 그래도 수학처럼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요. 영어는 특히 수능 모의고사는 자기가 감각을 놓고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 하면 웬만하면 잘 안 틀립니다. 물론 그 글을 읽을 때 있어가지고 논리 전개 방식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는 전제에서 봐야 되죠. 대충 한두 문장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답인가 막 하는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자, 40번 갑니다. 자, 40번 이야기는요. 네, 이 글은 어딘가 이거 표절이 싶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 3등이 2등보다 기쁘다고요? 3등이 2등보다 기쁘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글이 되었든 아니면 누군가가 강연하는 것을 들었든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대충 읽어보니까 그 말 맞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 내가 수능 독해는 항상 아니 수능 영어 독해는 영어 과목 하나라 그랬으니까 종합 과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종합 과목이에요. 종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글 안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있다고요. 하다못해 시사, 상시, 그 다음에 남녀 심리,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어떤 뭐 심리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고요. 오죽했으면 아까 명절 얘기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예배 볼 때 이 말씀 드렸죠. 책 좀 읽고 살아라고. 책. 특히 정치, 그러니까 사회 관련 분야, 그 다음에 과학 관련 분야. 사회 관련 분야는 조금 흥미있게 읽으면 되게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 분야는 어렵습니다. 근데 출제자는 그 과학을 100점 방지형으로 노려요. 그리고 하나 더 꼼빵하게 내는 문제 소재가 철학 쪽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접하진 않지만 정치 쪽. 이쪽을 많이 노리죠. 듣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많이 듣다 보면은 감 익혀져요. 패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을 약간 좀 꼬우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어려워져. 예를 들어서 6번 문제 뭐야? 여러분. 돈. 돈이죠. 근데 돈인데 갑자기 원래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돈 문제는 할인 문제였어요. 어느 순간 쿠폰 문제 나오기 시작하죠. 신용카드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어떤 할인 방식이 나올지 몰라요. 하다못해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시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런 건 어떡할 건데. 답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계산한 게 짜증나요. 그래서 6번 문제가 괜히 3점, 100점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괜히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유형이 살짝 쿵하고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더 행복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저는 딱히 행복한 사람도 성적이 낮게 나올 수 있고요. 안 행복한 사람도 성적이 더럽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As one crowned player, the happiest. 여기서 crowned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원래 crow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왕관이지. 근데 얘 지금 동사거든요. 동사에다가 과거분사도 있어. 그러면 왕관을 동사로 바꾸면 뭐겠노? 저 crown을. 왕관을 씌우다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왕관의 다음에 ed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왕관이 씌워진 거지. 그럼 왕관 씌워진 선수가 그럼 가장 행복하겠는가? Consider the bronze and silver medalist. 자, 그러면 동메달과 은메달 선수들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올림픽 대회에서 누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더 행복하겠는가? 이미 주제는 끝났고 ED. 자, 그러면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약문이죠. 그냥 대답이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 브론즈가 더 행복하다 그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렇게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게 아니야. 왜? 요약문 AB를 딱 봤는데 단어 뜻 몰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난 내용 알았어. 근데 여기 무슨 단어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럼 작살 나는 거죠. 가볼게요. 자, 그러한 대회에서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the gold medalist and everyone else.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와 다른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 따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와! 톡 하는 거지 완전. 옛날엔 진짜 있잖아요. 옛날에도 88 서울 올림픽 때 그때 이후로 있잖아. 금메달은 막 뉴스에서 막 땄다고 막 난리치고 막 부모님 얼굴도 보여주고 막 하거든요. 은메달, 동메달은 아예 취급도 안 한다. 옛날 우리나라는.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무슨 동계올림픽인데 98년 올림픽인가 2002년 올림픽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유명한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 중에 최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했거든요. 되게 유명했는데 그분이 아마도 그때 아마 금메달 아마 못 땄어. 못 땄는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금메달만 기억하잖아. 그 한마디로 빵 터잡은 거거든요. 극하고 난 다음에 언론 분위기가 살짝 조금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해가 바뀌고 2002년 넘어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의 올림픽들은 대부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들을 다 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최지훈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랬어요. 금메달 딴 사람 와! 하고 이러거든요. 은메달 딴 사람들은 씩 하고 있어. 동메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서양 여러 나라들은요, 은메달 따도, 동메달 따도, 이거야. 금메달 따면 당연히 이렇게 했지. 그런 상황을 딱 보여주니까, 아, 우리도 저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어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오직 금메달 딴 사람만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었고 심지어는 매우 이득이 있는 스폰서십을 이게 뭐겠냐? 후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박광현이가 씨름에서 금메달 씨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은 일단 박광현이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에서 박광현이를 부르겠지. 어떻게 금메달 따시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되게 또 조리있게 되게 잘해버려. 그럼 얘 광고 써도 되겠다. 인성보소 이래가지고 무슨 뭐 I'm your energy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 막 이미지 확 올려버리는 거야. 내가 왜 나 혼자 탄데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그치 그런 것도 한 번씩 나오면서 출연료 받고. 자, 은메달 딴 사람들은요, has come closer to winning gold. 그러니까 분명히 금메달 딴 사람보다 더 가깝습니다. 누구보다도요,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도. 그리고 so is more likely, 요거 동그라미처럼. 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ormented by thoughts, 이런 생각에 의해서 torment 되어진대요. 자, 이 단어 뜻이 무슨 뜻입니까? torment. 무슨 뜻이에요? torment. 괴롭히.
괴로움?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괴롭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What might have happened? 그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괴로움이 더 있대요. 대조적으로 동메달 딴 사람들은요 has come dangerously close to winning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과 위험스럽게 가깝대. 그럼 동메달은 안 딴 사람하고 가깝지 금메달하고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may therefore 따라서 especially pleased at having avoided this misfortune. 이러한 불운을 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정리하면 이 얘기죠.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을 못 따서 슬퍼하는 거고 동메달 딴 사람은 메달이로 딴 게 어디야? 이거 그래서 기뻐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은메달 딴 사람이 is upset, 화가 난다면 뭐 I could have won gold,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다면 반면에 동메달 딴 사람은 적어도 나는 메달 하나 땄잖아 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이 은메달 딴 사람은 아무래도 덜 행복함을 느끼겠죠. 누구보다도요. 동메달 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약한 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feel 뭐예요? worse라고 느낀다 이런 얘기죠. 객관적으로. 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훨씬 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면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번. 4번 넣어볼게요. worse라고 느낀대요.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를 그들이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 무난성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1, 42 보겠습니다. 41번의 답은 2번, 42번의 답은 1번이야. 뭐 틀렸습니까? 2요. 2요? 1을 더 많이 틀렸네. 41은요? 박강 맞췄어요. 박강 맞췄다고요? 네 거 묻는 겁니다. 네 거. 안 풀었네. 풀었어요. 그냥 틀렸어요. 자, 요 41, 42번도요. 조금 약간 인생에 관련된 얘기라서요. 진행할게요. 자, fear of failing is a very common fear.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흔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맞죠? The major cause of this fear.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We worry very much about what people might say if we fail.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렇게 라고 얘기합니다. 민규 마스크 쓰세요. 여기는 실내입니다. 자, 그래서 the idea that people will laugh at you and reject you 합니다. 여기 끊어줄게요. 얘가 주어고요.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또는 너를 거부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은 can be even scarier, 훨씬 더 두려울 거라는 겁니다. 뭐보다도요. The thought of a failure itself, 실패 그 자체보다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된다. 네, 분명히 얘기했다. 실패를 했다, 단원 시험 통과 뭐 했다, 아니면 듣기 뭐 많이 틀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 비난을 받는 거, 그게 실패보다 더 두렵다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예. 네.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쓸지 안 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웃거나 뭐라 하는 놈도 문제입니다. 예, 네 거나 똑바로 하라 이 얘기죠. 지 것도 똑바로 모았는데 비웃을 자격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 물론 이건 없고 내 혼자 생각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Imagine if the great tragic characters of art and literature, 예술과 아니면 문학 작품에서의 위대한 비극적인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만약에 나쁘게 다루어지는 경우 이런 거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독자들과 청중들은 have viewed Hamlet, 햄릿을 뭘로 봤어요? 이해심을 가지고 봤대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햄릿이란 글을 읽었을 때 또는 햄릿이란 연극을 봤을 때 저 햄릿이 맨날 첫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화가 됐으면 와 자는 참 세상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근데 문학 작품이야. 작품이야. Because the play, 그 연극은 글을 뭐로써 드러내더라. 이 represent 하는 말은 드러내다 보여주라 이 뜻입니다. 뭐로써 복잡한 인간으로서 보여준대요. 아까 얘기했잖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소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내보고 읽어봤냐고 묻지 마세요. 나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대충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죠. 아 왜냐면 글이 길어요. 책이 두껍다고요. 자, 그래서 he has weaknesses. 그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는 나쁘게 행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옆에 남아 있습니다. 그를 위한 감정을 느끼면서 햄릿 불쌍하다. 읽어보니까 양은 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however, 그러나 그가 만약 오늘날에 살아있다면 자, 요거 가정법 도치다니 If he were alive today인데 지금 if가 빠지면서 were he 자리 바뀐 겁니다. It's unlikely he would get as much respect. 그렇게나 많은 존중을 얻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햄릿 같은 놈을 만났고 진짜 금마가 햄릿이라 했을 때 맨날 천 네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봐. 그럼 옆에서 공감해 주겠습니까? 아닐걸요. 아, 좀 시끄럽고 빨리 결정해라 막 이렇게 하겠지. 내 죽여줄까? 아, 그렇다고. 아니, 그, 저 죄송합니다. 그건 좀 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블로거나 그리고 다른 네티즌, 뭐 댓글 남기는 애들이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끔찍한 것들을 말하겠죠. 그에 관해서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햄릿이 죽느냐 사냐 그것이 문제 게시판에 글 옮겼어. 그 밑에 댓글 그 미친놈 바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한마디로. 자, 그래서 또 비난할 거래요. 오직 그를요. 그의 어떤 비극에 대해서 비난할 거예요. 아이고, 네 인생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 사람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요. It seems that 이렇게 보입니다. Who fail, 실패한 사람들은요. Get treated very badly, 매우 나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대요. 자, 보세요. 보인다라고 얘기했지 실제로 그런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What gives Hamlet and other tragic characters of literature? 자, 그러면 무엇이 햄릿과 다른 비극적인 문학 등장인물들에게 존중과 이해를 주는데요? 그럼 뭐가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We have been taught to see them as noble, 동그라미입니다. Noble 저거 무슨 뜻이고? 소설까지 말아. 그건 N-O-V-E입니다. 귀족.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아, 고귀한. 그래서 그들을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이래. 배워왔기 때문이래. 그래서 그들의 창작자, 즉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 의해서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문학책을 읽을 때 얘네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권고되어집니다. 그들에게 level of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거를 주라고 권고되어진대요. 그럼 이게 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한 할 가치가 있는 그럴 자격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일어나진 않는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봐줬을 때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세정이가 맨날 박광림 녹음되면 에이 녹음도 안 되니 지식에 하고 있는 상황 이게 보편적이야. 이게 보편적이라고 이 글대로 얘기하면 이 글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러지 말라 얘기죠. 어느 정도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뭔가 위로하는 느낌의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돼. 일본의 sympathy가 무슨 뜻입니까? 동정심. 동정심 또는 공감 이 뜻이죠. 단어도 모르면 적어놔라. 그리고 이 단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다. 물론 나머지도 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뜻입니까? self-esteem. 자극. 자, 뭐라고요? 변생 뭐라고요? 자극자족. 자급자족이요. 그 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존감인데 그게 어떻게 자급자족이에요? 자존감. 자 국어사전 가자. 자존감이 무슨 뜻이고? 스스로가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해피니스는 행복이니까 말할 필요 없고 4번의 enthusiasm 무슨 뜻이야? 열정. 열정, 열광 또는 열성 이렇게 얘기하죠. 현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오빠 튜닝, 아니 오빠 튜닝이 난다. 오퍼튜니티 무슨 뜻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공간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마지막은 단어 체크할게요. 3, 4, 5. 오, 한 개만. 3, 4, 5. 왜 안 꺼져요?